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에게 잊혀질까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불세출의 위인이 아닌 다음에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손자 손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으면 대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식들에게 꼭 들어야 하는 한마디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70대 되신 시청자분께서 아들에게 좋은 집 한 채 사주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글을 드렸죠. 아드님이 적어도 40대는 되었을 테니 집을 사고 못 사고는 이제 아들 몫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할 고민까지 어머니께서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집 대신 어머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식 편하게 살 수 있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애를 태우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행여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랜 동안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원장은 의사로 살아오면서 뇌출혈, 뇌경색 또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많이 돌봐왔습니다. 숱한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지만 햇병아리 의사였던 레지던트 시절 겪었던 한 환자의 임종의 순간이 지금까지 또렷이 기억에 남고 그 후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한 병원의 대표 원장이 됐지만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이 맞이한 상황에 아주 감정이익도 많이 했고 그들의 속사정까지도 알기도 쉬웠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그리 넉넉치 않은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몇 차례 뇌수술을 반복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20대의 두 딸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늘 바쁘게 일을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한 차례 더 해야 하는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면서도 이번 수술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건넸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술이라는 것이 성공을 기대하기보다는 단 몇 퍼센트의 희망을 외면할 수 없어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수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아는 담당 의사로서 잘해봤자 지금의 상태 유지 정도만 시킬 것이 뻔한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도 고생이고 돈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차마 권할 수가 없었지만 두 딸들은 어떻게라도 비용은 마련할 테니까 수술만은 해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려진 결정이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수술 이후에 환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픈 아빠와의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원장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마지막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닦아주며 딸들은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아빠 고생 많았어요. 우리들 많이 이뻐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빠 잊지 않을게. 이제 더 고생하지 말고 편히 가셔도 돼요. 사랑해요 아빠. 사연을 읽는데 뭉클해지네. 경제적으로는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고 아버지의 긴 병환으로 온 가족이 고생했지만 작별의 순간을 함께하면서 이 원장은 아, 이분은 딸들에게 세상 최고의 아빠였구나.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온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이 원장이 숱한 환자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이분의 임종을 잊지 못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주어야 하는지 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인다고 합니다. 지구별에서의 한평생을 마치고 떠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또 떠난 이후에도 가슴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렇게 떠올리며 살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렷하게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이,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남지 않기는 왜 안 남습니까?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전해준 따뜻한 마음이 남고 사랑이 남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남겨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꼭 마지막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많이 그 마음을 전해주고 또 말로 정확하게 전해주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듬뿍듬뿍 전해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